때부터 대하가 참 귀한 음식이었죠. 귀한 음식이었죠. 1795년에 그 정조께서 이제 그 수원성으로 행차하실 때 기록이 있는데 혜경궁 어머니 혜경궁의 그 석수라 그러니까 저녁 밥상에 보면은 거기에 좌반 그러니까 반 옆에 놓여지는 말하자면 반찬이겠죠. 하설다식이라는 게 나와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흥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상에 올랐던 반찬 하설다식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간을 한 대하를 생강과 함께 찝니다. 다식이라 하면 보통 곡물로 만든 과자를 연상하는데 의외죠. 머리를 떼고 껍질을 벗겨 살만 얇게 썰어 놓습니다. 새우 하자에 가로 설자를 쓰는 하설다식. 새우를 가로로 내기 위해 바싹 말립니다. 말린 대하는 곱게 갈아준 후 고운 채 다시 한번 걸러주는데요. 실개 가루와 참기름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꿀을 넣어 반죽하면 됩니다. 다식판에 꾹꾹 눌러 찍어내면 완성. 조선시대 새우너겟 대령이오. 이것이 혜경궁 홍씨의 반찬 하설다식입니다. 하설다식. 유식하죠? 오. 새우 하자에다가 가루 설자.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저렇게 살을 발라내가지고 해서 저 모양을 딱 만들고 위에 튀김옷만 딱 입혀가지고 딱 튀김옷? 그러면 새우 너겟. 저는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궁에서. 전 치사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먹어볼까요? 대하를 정성으로 요리해 만든 하설다식. 과연 그 맛은? 식감은 이걸 새우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 풍미가 이게 다져가지고 그런지 네. 와 새우 풍미가 그 입안 가득 맴도네요. 응축된 새우 맛에 아주 미약한 단맛이 이렇게 잘 퍼져가지고 감칠맛이 좀 상승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왕이다. 그럼 저는 이게 어떻게 먹냐? 밥에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박아서 했는데 그걸 어디 밥에다 부셔서 비벼 먹을까요? 그거는 만두에 대한 대접이 아니죠. 제가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라면. 보통 우리가 시장이나 아니면 식당 가면 수조에서 막 살아있는 새우들 보잖아요. 분명히 대하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흰다리 새우라는 건데요. 대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대하라 알고 있는데 얘들은 양식이 잘 되고 대하는 아까처럼 성질이 좀 그래서 금방 죽는데 얘들은 잘 살아있어요.